결국 한결은 자신의 감정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내가 못할 말했어요. 나는 그냥 고은찬. 예? 한번 안아보자. 아, 내가 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안아보자. 그러면 해결이 날 것 같아. 애기네 둘 다. 음악이 좋아. 오빠 이 음악이 듣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오지? 늙어서 그래. 나 늙었어. 어제부터 늙은 것 같아. 나 어제부터 눈물이 많아졌어. 저때 어떤 감정이었어 오빠? 따뜻했지. 내가 안을 때 되게 꽉 안았어. 진짜 꽉 안았거든. 근데 뭔가 한결은 되게 많이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잖아. 내 정체성에 있어서. 그래서 더 막 미친 듯이 꽉 안았던 기억이 나는데 온몸으로 은찬이를 느낀 거지 뭐. 따뜻했어. 사람들이 이 장면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니고 수고했다. 가자. 뭔가 비틀거려. 서 외면해 왔던 자신의 감정이 진짜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 이게 혼자 보는 거랑 실제 옆에 이게 은찬이었던 윤은혜가 앉아 있는 거랑은 되게 다르네요. 내가 집에서 혼자 보는 거랑. 왜요? 어? 왜요? 아, 진짜 감회가 새롭다. 나도 그런 것 같아. 혼자 볼 때보다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빠의 감정이 더 막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